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원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제품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짜잔 이렇게 두 개 누고 제품이에요. 비타 하얀 동백 크림과 세럼 에센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럼 에센스 그리고 이건 크림. 세럼 에센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크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비타민C 유도체가 들어가 있어서 미백 효과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성분이 다 EWG 그린 등급이라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화해에 있는 20가지 유해 성분들이 당연히 다 안 들어가 있으며 비건 처방으로 요즘 시대에 다 따라가는 유행들을 전부 다 맞춰가지고 만든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식약처에 등록된 딱 그 미백 성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C 유도체가 크림에는 10%, 에센스에는 5% 고함량 되어 있고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민 피부도 사용할 만큼 안전하다고 해요. 특히 요즘에는 순수 비타민C 같은 경우 얼굴 바르면 되게 따갑잖아요. 그래서 막 순수 비타민 20%, 30% 제가 이런 함량이 높은 제품들을 써봤는데 아무래도 얼굴에 자극이 너무 많이 가서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이런 단점을 진짜 극복해서 비타민C 유도체로 전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확실하게 자극 없는 톤 개선이 가능한 제품이 바로 요 제품들이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미백 제품이 아니라 속건조까지 생각을 해서 누보만의 수분 락킹 배리어 시스템을 통해서 피부 속 수분을 보호해주는 그런 비타민 제품이라고 해요.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발림성 테스트를 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요 에센스 세럼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쭈르르르 흐르는 만큼 에센스는 굉장히 묽은 제형으로 되어 있는데 속이 조금 촉촉하고 마무리는 약간 실키하게 속건조 속광채 그런 비법인 누보만의 이 락킹 배리어 시스템이 이 좀 가볍게 만들어주는 그런 에센스 타입이라고 해요. 사실 향기는 거의 무향에 가까워서 좀 자극 없이 사용하고 싶고 향기 없는 제품들이 좋다라는 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고 크림 제형 같은 경우는 요런 팁으로 생겼는데 디판테놀 성분이 함유가 돼 있어가지고 피부 속 깊숙이 침투해주는 비타민C 유도체들과 함께 액틸 아스코 비게시드라고 하는 성분이 바로 비타민C 유도체의 메인 성분인데 보통 비타민 제품들처럼 건조해지는 제품이 아니라 수분까지 보충해주는 제품이라서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앰플처럼 쓰는 그런 제품들이 아니라 짜서 쓰거나 발라서 쓰는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좀 사용하기가 편하고 조화로운 성분 배합이 들어가 있어서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효과는 확실하게 업된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현재는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먼저 지우고 제품을 한번 발라보면서 조금 더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세럼 에센스를 먼저 발라볼게요. 얼굴 같은 경우 지금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여서 이렇게 발라주면 되게 묽어서 흡수가 금방 돼요. 또 분명히 투명한 색이었는데 얘네들이 발라지면서 약간 화이트빛이 나거든요. 저는 덜어서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피부 위에 직접적으로 올려서 사용하는 걸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해주고 여기도 현재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인데 크림을 한번 발라볼게요. 크림 같은 경우도 발림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발라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흡수력도 좋고 발림성도 좋고 자극이 없어서 비타민 고함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흡수력이나 발림성이 좋은 제품으로 처음 써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르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톤 개선이 즉각적으로 돼요. 이렇게 되면서 톤, 결, 광, 보습까지 모두 다 케어 원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꼼꼼하게 발라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즉각적으로 바로 톤업도 되고 목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됩니다.